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게 자표값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어차피 계속 복습을 할 거예요. 이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아까 자표값 구하기예요. 자표값. 이게 절대냐 상대냐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NC 프로그램 작성.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순서는. 그래서 가공 공정 설계, CA 선반의 가공 공정 설계는 첫째 도면 분석이고요, 두 번째 원점 지정이고요, 세 번째 점의 개수 파악이고요, 네 번째는 좌표값 절대로 할 거냐 상대로 할 거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NC 프로그램 작성을 하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CA 선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요 순서에 맞춰서 맞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초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초보지만 하다 보면 경력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경력, 그죠? 그럼 경력직으로 했을 때도 이 방식을 써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력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얘가 단순화가 되죠. 어떻게 되냐? 도면 분석을 하고 나서 바로 뭘로 넘어가요? NC 프로그램 작성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번에서 바로 5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경력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에서 5번 넘어가는 것만 지금까지 봤을 거예요. 1번에서 5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못 짜는 거예요. 왜냐? 이 프로그램 짜려면 이러한 중간 단계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바로 1번에서 5번으로 가려고 하니 그게 되겠냐 이거죠. 아무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NC 프로그램 작성을 잘 하시려면 이런 기본기를 튼실하게 쌓아놓고 이게 익숙해지면 한 단계씩 한 단계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생략. 그래야지 프로그램 짜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짜봐야 돼요. 요거 간단한 거. 그럼 이제 간단한 거 짜려면은 이제 요 단계 넘어가는데 NC 프로그램 작성. NC 프로그램 작성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 G 코드가 필요해요. G 코드는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배워야 될 G코드가 뭐냐?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배우는 G코드는 G00, G01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G00, G01을 우선 배워야 된다. 이 G00, G01은요, 직선 방향으로 이동시켜주는 거, 직선 이동. 두 개의 고통적인 내용은 직선 이동이고요. 그럼 직선 이동 하면 뭐뭐가 있냐? 우선 수평 방향. 또 하나 수직 방향, 나머지는 대각선 방향, 사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또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동시킬 때 이 G00, G01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냐면 이제 도면을 보고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요 현재 58페이지인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58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보니까 자 공구의 움직임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네요. 그죠? 수직. 그렇기 때문에 G00, G01에 포함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네요. 이쪽으로. 이것도 G00, G01에 해당되고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대각선 방향이죠? 이것도 G00, G01에 해당된다는 거죠. 즉 이런 형상은 G00, G01로만 짜도 충분히 다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00, G01이 있는데 그럼 언제 G00을 쓰고 언제 G01을 쓰냐 이제 그거를 또 구분하셔야겠죠. 자 G00은요 다른 말로 이게 뭘 뜻하냐면 이건 빨리빨리예요.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급속이송이라고 합니다. 급속이송. 그러면 언제 빨리 가야 되냐, 재료와 공구가 멀리 있을 때, 그때 빨리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운전과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여러분들 운전을 해봐도 아시겠지만, 앞차와의 거리가 멀면요. 여러분들 차 속도는 빨라져요. 왜냐면 앞차를 따라잡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앞차가 멀리 있을 경우. 근데, 이제 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점 짧아진다. 점점점 거리가 작아진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반대가 되면.
그러면 왜 느려질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재료 공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안전 때문이죠, 안전. 충돌 날까봐. 사고 나면 삐리 되는 거 아니에요? 앞차박아버리면 여러분들 뭐 엄청난 손실을 입죠. 내가 받치지 않는 한.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하게 작업을, 안전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답 나오죠? 그럼 지공일. 자, 지공공이 빨리면 지공일은 반대가 되겠죠. 천천히 간다. 천천히. 지공일은 천천히. 그래서 지공공은 빨리 가고 지공일은 천천히 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개념은 재료와 공구가 멀리 있을 때는 빨리빨리 가고 재료와 공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천천히 가는 개념과 똑같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개념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공공, 지공일 이제 형식 입력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돼. 입력하는 방법. 입력하는 방법은요, 우선 지공공은요, 지공공 X, Z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NC1으로 변환했을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공일은요,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 F가 들어가요, F. 이 F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이송 속도입니다. 이송 속도고요. 단위가 중요하죠. 단위가 밀리미터 퍼 REV. 아까 우리 질문해 주셨죠? 38페이지 보고. 거기 38페이지에, 38페이지가 아니군요. 잠깐 몇 페이지였나요? 28페이지였나? 34페이지였네요. 자, 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절삭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송 속도라고 써 이제 F라고. 밀리미터 퍼 REV.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뭔 뜻이냐면, 똑같은, 아까도 뭐 설명해 줬지만, 재료 1 회전당 몇 밀리미터 이동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는 0.1을 집어넣었다. F 0.2.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재료가 1 회전할 때, 이제 회전하면 공구는 0.2mm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오겠죠? 지공공은 F값 안 집어넣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지공공은요, 얘는 최대 속도예요. 최대 속도. 무조건. 그래서 회전에서 제어를 안 해줘요. 무조건 최대 속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1000mm per REV이다. 그럼 1000mm REV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작업자가 수동으로 제어하기 전까지 무조건 최대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F값이 생긴 거예요.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공일 같은 경우에 천천히 가잖아요. 이 천천히 가는 거는 되게 좀 무서운 게, 말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빨리 가는 천천히가 있고요. 느리게 가는 천천히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천천히는 가요. 천천히. 하지만 천천히 갈 때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흔히 이제 성인 두 명이죠. 성인 두 명이 걸어갈 때, 한 명은 좀 빨리 가고 한 명은 좀 뒤처지잖아요. 천천히. 그게 이제 똑같이 걷는 거지만 속도가 달라서 그래, 서로. 그런 개념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아예 속도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속도를 지켜라, 무조건. 그래서 F라는 값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갈 때도. 그래서 F는 단위가 밀리미터 퍼 REV이다.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명 끝난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배워놓으시면 이제 간단한 정삭 프로그램, 간단한 아주 쉬운 프로그램을 이제 오늘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볼게요. 아유, 뭐 어디다 짜는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네. 자, 이거 저장하고요. 파일 3번으로 저장하고 다시 갑니다.
자, 복습이에요. 자,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들어가 주시고요. 주소 달아줍니다. A-1로 주소 저장합니다. 그 다음 환경 설정하고요. G21, G40, G54, G99 그 다음 공구 호출합니다. 보정번호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G50에서 2000 주축 최저전수는 2000rpm을 해라. 그 다음에 주소 길정지역 G96 저속도죠. SN140에 N03으로